현대소설 여섯 번째 탑. 요건 베트남 전쟁이 배경이야. 전쟁의 무의미성. 그리고 추악함. 이걸 비판하고요. 탑은 지금 이 탑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어이없게도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미군이 와서 확 밀어버리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요. 희생하면서 지켜내는 거야. 지켜내는데 이게 미군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이 탑은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인에게는 종교적 의미가 있고요. 우리 군에는 이걸 꼭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런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군은 전쟁의 의무야. 지키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야. 의무, 의미가 아니고 의무. 그리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 앞부분 줄거리 볼게. 베트남 전쟁에 참전 중인 나는 왜이 베트남 전쟁이 시간적 배경이고 나 나왔으니까 1인칭 시점이겠지. 1인칭 주인공 시점 되겠지. 보충병으로 차출되어 작전 지역인 알 포인트에 도착하고 그곳에선 붕대의 병사들과 함께 월남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오래된 탑을 지키라는 무모한 임무를 맡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병사들에게 주어진 임무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교전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작전이 변경되어 미군까지 철수한 날 밤, 적과의 치열한 마지막 전투를 치르게 된다. 여러 개의 드럼통이 한꺼번에 굴러가는 듯한 소리에 클레이모어가 터지고, 클레이모어는 지뢰야. 돌격하던 겔라들의 몸이 위로 펄쩍 솟았다가 떨어졌다. 방벽을 넘으려는 겔라들도 적군이지. 직선으로 날아간 파편에 맞아 굴러떨어진다. 호각 소리가 길게 한번 들리면서 적의 사격이 멎었다. 이 탑은 종교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적군은 가져가려고 그러고 우리 군은 이걸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적군이 지금 사격해 오는 거야. 차가운 정적이 이 소강 상태 속으로 스며들었다. 두개골이 곧 터져나가기 직전인 것처럼 각자의 맥박 소리만이 들렸고, 자, 이거 비유적 표현이지, 뭐뭐, 인 것처럼 직위법이지, 비유를 통해서. 숨막히는 긴장감, 두려움을, 숨막히는 긴장감, 두려움을 표현했고, 갑작스런 고요함 때문에 나는 피부에 땅구멍들이 모두 막혀버릴 것 같았다. 남의 땅, 남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뭐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냐? 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무엇이냐? 회의감 나타나는 거지. 어문령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회의감이 드러나 있고 도피로가 차단된 7마리의 지새끼였다. 손님을 죽여버립시다. 손님을 죽여버립시다. 적군포로. 부사수가 말했다. 분대장, 총살합시다. 저 새끼는 이용가치도 없잖소. 포로를 도로 가운데 묶어놓자. 결국 선임초장의 말대로 길 가운데 교통표지판에 묶어놓기로 했다. 이거 왜 이럴까요? 포를 이용해가지고 적군에 지금 자기네 눈에 갇혀있는 상태잖아, 그지? 우리 군이 갇혀있는 상태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가지고 포로를 이용해가지고 적군이 여기 접근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포로를 이용하여. 적의 접근을 막으려고 하고요. 굉장히 비인간적이지. 비인간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측 대대 지역으로 침투했던 적의 분대는 크게 타격을 받은 것 같았다. 자, 추측하는 거지. 추측을 통해서 적군 상황을 판단하고 있어요. 적들은 우리의 완강한 저항에 신중해진 모양이었다. 어둠 속에서 부상당한 게릴라의 생존자가 뭐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다. 보내줘라! 수류탄 한 방 날려버려! 선임 초장이 방벽 앞으로 수류탄을 까던졌다. 모래 먼지가 일어났고 곧 조용해졌다. 부사수가 초소 안에서 포로를 끌고 나왔다. 그는 밖으로 끌려 나오자 호공을 향해서 뭐라고 긴 고함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포로의 눈이 번들거렸다. 부사수가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도로 가운데로 걸어갔다. 교통표지판 앞에 앉혀놓고 붙들어 맸다. 길 옆에 따라 포복하고 있는 적의 분대 병력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을 엄호하기 위해서 자척 대숲 속에서 적들이 몸을 낮춰 달려가고 있었다. 우리의 화력과 지원포의 탄착점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하사가 말했다. 인젠 정면을 포로가 막아준다. 왜? 포로를 묶고 놨으니까 자기 편이니까 안 쏠 거니까. 일단 정면은 포로가 막아준다고. 시간을 좀 끌 수 있을 거야. 적은 저놈을 사살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걸릴 걸 저쪽도 명령 계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로가 묶여 있으니까 포로 얘 그냥 사살하고 진격할까요? 아니면 포로 어떻게 할까요? 저쪽도 명령을 아니요 보고를 하고 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그 시간이 있을 거라고. 그 시간은 이제 우리가 벌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적의 통신 신호로 여겨지는 목탁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다가 그쳤다. 그것도 목탁 소리 청각이지. 청각을 사용해서 적군의 둘러싸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좌측 대숲의 적들도 잠잠해졌다. 포로가 길 가운데서 숲을 향해 뭐라고 자꾸만 소리쳤다. 하사가 말했다. 저자가 뭐라는 거야? 아마 자기를 쏘라고 그러는 모양이오. 나 신경 쓰지 말고 진격해 이러는 것 같다고. 선임 조장이 말했다. 조명탄이 떠올랐는데 환한 빛에 노출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가 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야, 왜 이제 환한 빛에 노출된 걸 두려워하지 않을까? 밑에 보면 있어요. 앞에는 발가 벗겨온 소총수가 절뚝거리고 걸어왔고 소총수를 우리 편이 지금 잡은 사람을 교통표지판에 묶어놓고 시간을 벌려고 하듯 적에서도 우리의 소총수를 인질로 세웠기 때문에 소총수를
인질로 세웠기 때문에 하얀빛에 노출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거야. 발가벗긴 소총수는 앞에 전투에서, 앞선 전투에서 포로를 잡힌 인물이야. 앞선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인물이고, 뒤에 적이 바싹 따르고 있었다. 소총수는 몇 번이나 쓰러지려고 했고 그때마다 뒤에 붙어선 자가 부축해 올렸다. 우리는 눈앞에 포로가 된 빈사의 동료가 다가오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교환하죠. 살려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뒤에 참호 속에서 사수가 말했다. 교환하자고. 우리 표를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 포로하고 이 소총수하고 교환하자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 그리고 동료에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우잖아. 중략 부분 주거리. 양쪽에 사상자를 낸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적군은 후퇴를 하고 탈진한 군대원들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졸다가 아군의 무전 소리에 잠을 깬다. 국도 북쪽에서 무한 궤도가 굴러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에 나뭇잎과 풀을 철모에 꽂은 미군 도로 정찰대가 지뢰 탐지기를 등에 짊어지고 지나갔다. 장갑차의 포수가 머리를 내밀고 즐비한 시체들의 사진을 찍었다. 그냥 있잖아. 구경거리에 불과한 거야. 죽은 사람들이. 전사자가요. 전사자를 구경거리로 생각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이야. 뒤로 멀리 떨어져서 교량에서 철수했던 LVT 세대와 경비 소대가 지나갔다. 2.5톤 한 대가 우리 소수F로 되어졌고 말쑥한 정글복 차림의 미군 중위가 승차 책임좌석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대낮에도 얼굴에 바른 흑색 위장 초콜릿을 지우지 않은 병사들을 도료번에 배치했다. 똑같은 규격으로 허리에 매달린 가스 마스크가 인상적이었다. 미군 중위가 우리를 향해 엄지를 세워 보이면서 웃었다. 왜? 대단하다고.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격려하는 행동이야.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격려하는 행동이고, 대대 지역 안으로도 몰려 들어가는 차량의 행렬이 그치질 않았다. 우리는 배수로에서 기어나와 담배를 피웠다. 멍청이 주저앉아서 잠을 깨운 자들을 아무 생각 없이 올려다 보았다. 흰 페인트로 SEABEE, 이거 해군 공병대야. 쓴 미 해군 공병대의 불도저 한 대가 멎었다. 운전석에 배불뚝이 중사가 초수를 가리키며 장교에게 물었다. 자, 이거 지금 서술자가요. 나아가요. 관찰한 미군 부대지. 관찰한 대상 미군 부대를 쭉 묘사했고요. 여깁니까? 그래, 여길 넓혀야겠어. 불도저가 크게 회전하더니 뒤로 멀찍이 물러섰다가 달려들면서 바나나 밭을 밀기 시작했다. 자, 이 바나나 밭은요, 지금 많은 희생자를 낸 우리 군이 지키려고 했던 탑이 있던 장소야. 우리 군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탑이 있던 곳. 불도저는 드디어
초소리에 빈틀을 향하여 굴러왔다. 우리는 담배를 내던지고 벌떡 일어섰다. 왜? 우리가 그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지키려고 했던 걸 갖다가 불도저로 지금 밀어보려고 하잖아. 선임 초장이 불도저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자동 소총을 운전사에게 겨누었다. 꺼져 이 새끼, 갈겨버려. 미군 중사는 발동을 끄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우리를 두리번거리고 나서 두 손을 벌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왠냐고. 내가 어리둥절해 있는 장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뭐하는 겁니까? 장교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했다. 바나나 숲을 밀어내야겠어. 캠프와 토치카를 지을 것에. 토치카는 전투용 진지야. 저 해병이 막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우리는 작전 명령에 따라서 저 탑을 지켰습니다. 나는 초라하게 서 있는 작은 석탑을 가리켰다. 중위가 고개를 저었다. 탑이라고 나는 저런 물건에 관해서 명령받은 일이 없는데. 아직 통고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군은 월남군에게 탑을 인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월남군은 베트남 남군에게 남군 이걸 지켜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걸 지켜서 남군에게 인계하기로 되어 있다고. 인민해방전선은 북베트남군, 베트남 북군. 베트남 북군은 저것을 빼앗아 옮겨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지.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으나, 자, 불교와 주민들의 관계, 참모들의 심리, 전적 판단이며 마을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애썼다.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걸 설명해봐 이해도 안 날 거니까 설명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탈벌 밀려고 하니까 설명하는 거야. 자,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얘기해봐야 상대방이 이해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 거야. 그렇지만 말하고 나자마자 우리는 깨끗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게 누구의 것인가? 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불교라는 낱말이 나오자 이 단순한 서양 친구는 흥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비웃는 거지. 중위가 말했다. 그런 골치 아픈 것은 없애버려야지. 미합중국 군대는 언제 어디서나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가 있네. 세계의 도처에서 말이지. 굉장히 오만한 거지, 그지? 제3세계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어. 없고요. 자신들 뜻에 따라 제3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으려는 강대국의 오만함이야. 강대국의 오만함. 나는 우리가 탑과 맺게 된 더럽고 끈끈한 관계에 대해서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음을 깨달았다. 장교는 자기가 가장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강대국 아메리카인의 전형임을 내세우고 탑에 대한 견해도 그런 바탕에서 출발할 것이다. 한 무더기의 작은 돌덩이가 무슨 피를 흘려 지킬 가치가 있었겠는가? 전쟁의 무의미성이야. 무의미성에 대한 비판.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지? 이렇게 많은 사람 희생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나는 안다. 우리가 싸워 지켜낸 것은 겨우 우리들 자신의 개 같은 목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